안녕하세요. 상구친구 개그맨 유남석 김보라입니다. 네, 오프닝 하기 전에 보라씨가 본인은 그 오른쪽 얼굴이 예쁘시다고 이렇게 서서 오프닝을 하시겠다고 해서 흔쾌히 제가 그렇게 하자고 건방진 모습 아니니까 이해해주세요. 네, 자 오늘 이곳은 김보라 선수가 당국의 또 인싸로서 돌아다니시면서 이곳을 또 하풀이라고 당구장 하풀이라고 이곳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곳이 어딘가요? 블루닷 빌리어즈입니다. 블루닷 빌리어즈. 근데 당구장이 굉장히 쾌적하고 여기 웨이팅도 걸린다고 하시죠? 네, 맞아요. 여기 하풀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김보라 선수와 함께할 콘텐츠는 보라의 당구 헌팅인데 저희 메일로 어떤 분이 보라 선수의 찐팬이라고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보라 선수와 함께 당구를 칠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라 선수 이거 팬입니다. 아, 감사해요. 네, 마카롱. 정말 네. 제가 느끼기에는 메일 보내주신 거 봤을 때는 정말 보라 씨의 찐팬으로 제가 보였는데 오늘 보라 씨 실물 보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이뻐요. 네. 못 쳐다보겠습니다. 아까 잘 쳐다보셨잖아요. 식사하실 때 엄청 네, 잘 쳐다보시던데. 아, 그리고 오늘 그 여러분들 오디오가 약간 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층고가 약간 동굴 같은 느낌이어서 오디오 울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고. 인사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요? 네. 자, 요즘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킹. 오, 거침없어요. 아까 사실 이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인터벌이 별로 없는데 보라 선수가 그거에 좀 말리지 않으실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긴 것보다 짧은 게 낫습니다. 자, 첫 번째 킥. 초구를 보면 그분의 실력을 약간 알 수 있거든요. 오? 오, 좋은데요? 오, 22점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25점입니다. 굿샷. 야, 이게 초구가 풀리면 이게 긴장이 싹 풀리거든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진짜 인터벌이 진짜 별로 없으시네요. 네, 좀 빠르게 치는 편이에요. 자, 2대0. 대회전. 지금 아까 테이블 파악하셨나요? 좀 긴 것 같아요. 와, 아깝습니다. 자, 오늘 2점제이기 때문에 3대0입니다, 지금. 자, 앞돌려치기. 아깝습니다. 좀 두꺼웠습니다. 근데 공이 괜찮아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야, 이상한데요, 이거? 죄송합니다. 아. 선인사. 자, 회전 조절. 좋아. 와. 아니. 안 맞았죠. 안 맞았어요. 투크죠. 3뱅크. 지금 다이게 상태. 테이블이 약간 제가 봤을 때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선수들이 초반에 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긴다는 건 인식하고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옆 돌려치기. 잘 들었어요. 굿샷. 원뱅크. 좋아 보이는데요? 굿샷. 2득점. 너무 잘랐어요. 이렇게까지 짜 있게 돼? 굿샷. 3대3 경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아깝습니다. 미세한 두께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굿샷. 두 번 실수 안 하시는데요? 좋은데요? 굿샷. 5대3으로 김보라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라 선수가 칠 때마다 김대현님이 웃어요. 되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네, 기분 좋습니다. 김보라 씨 나중에 대회 나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공들이에요. 2점짜리 3뱅크. 아깝다. 굿샷입니다. 자, 3뱅크. 2점 헌터신데?
드레이크 어? 굿샷. 와. 어, 밀어치기. 야, 밀어치기 회전이 어떻게 될까요? 오,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야, 굿샷. 야, 이거 박수를 부르는 샷입니다. 자, 뒤돌려치기. 오, 좋은데요? 근데 보라 씨가 항상 여태까지 패턴이 항상 초반에 앞서 나갔어요. 근데 알수가 잘 나오는데요, 점수가. 오, 지금 좋은데요, 점수? 네. 야, 딱 하나 치고 바로 수비하고. 아니, 좋아하는 공입니다. 좋아하시는 공이에요? 공을 이렇게 붙여주면 좋아하신다니까요. 네. 아, 진짜? 어, 이분은 2점 헌터예요, 진짜. 아. 아니, 근데 인터벌이 이렇게 없으시나? 거의 뭐 재지도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시네? 아, 네, 원래 스타일이. 아, 진짜. 자, 빌려치기. 두께 조절 중요한데요. 오, 짧게. 우와. 이게 당구라는 게 참 그 작은 구멍에서 잘 빠져요. 자, 괜찮은 배치 왔는데요. 옆돌려치기. 약간 저랑 비슷한 스타일. 대충대충 치는 스타일이신데? 아, 대충 치는 거 아닙니다. 네. 글씨야. 대충 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쳐도. 어, 블루티 굿샷. 당구 몇 게임 치세요? 하루에? 평균? 평균 치게 되면 한 10게임 정도. 네. 뭐 쓰리면 그 아, 들어가나? 나이스. 와, 네. 좋은데요, 오늘? 와, 금방 끝나겠는데, 오늘? 네, 30분 안 걸릴 것 같아요. 이야, 좋은데요? 빨리 퇴근하겠네. 브라시가 이제 좀 있으면 경기가 있으니까, 시합이 있으니까 이 점을 많이 노리시네요. 자, 3뱅크. 오, 굿샷. 네. 뭐야. 아, 그게 아니고 오늘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자, 11대 7로 김보라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와, 그 명칭이 뭐예요, 방금 친 거? 백삼단. 역삼단? 백삼단? 백삼단. 되게 방금 되게 얍삽했어요. 백삼단. 백삼단이라고 그래요, 그거? 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횡단이라고 하면 되죠. 아, 그거 들어갔어요. 비껴치기. 짧네요. 아, 아깝습니다. 3뱅크. 오! 나이스.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근데 브라 씨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화나는 게 제가 제 돈 걸면은 자꾸 돈 걸린 경기에서 자꾸 다 지고 지금 쓰리뱅커만 4개 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냥 친선 경기 자꾸 이기실 거예요. 자, 옆돌리치 길게. 짧게 가나요? 길게 가나요? 오, 힘이 뭐야? 힘 없나요? 와, 일부러 힘 없게 이렇게 조절해서 친 거예요? 나이스. 굿샷. 아하이. 아, 아깝습니다. 자, 더블. 오, 좋은데요? 잘 쳤어요. 굿샷입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걸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네? 차분한 생김새와 네. 다르게 네, 되게 급한 씩씩한 당구를 보여주. 자, 옆돌려치기. 아, 5점 남았습니다. 와, 진짜 빨리 끝나는데? 네. 지금 시작한 지 한 1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15분 된 것 같은데?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어, 좋아요. 네. 이거는 네. 무편집으로 해도 되겠는데, 그냥? 아,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풀버전으로 나가도 되겠어요. 자, 옆돌려치기. 우와! 설마? 나이스. 우와.
영상은 없죠? 12절 치신 거. 아, 영상은 없죠? 아. 와. 도라 씨 뭐 치실 거예요? 쓰리뱅크. 야, 이것까지 치면 오늘 다섯 개다. 쓰리뱅크. 30, 30. 보라 선수가 중공인데 다 좋죠. 네, 어떤 공이든. 캐릭터 독특하신데. 나이스. 와, 굿샷. 아, 굿샷. 야, 오늘 다섯 개째 성공하고 있는. 1점제 했었어야 돼요. 네. 와, 끝나겠는데? 어, 이거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저분 거의 분량 없겠는데요? 굿샷. 굿샷. 자, 마지막 1점 남았습니다. 오늘은 뭐 멘트 칠 것도 별로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편집 편하게 해주셔서. 네, 20분이면 끝나네요. 네. 오, 끝났다. 우와. 괜찮습니다. 와, 역대급인데 나 이거 한번 보고 싶다. 저 이렇게 진짜 처음입니다. 잠깐만.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보라 씨가 저희 상구친구 채널 출연하셔서 오늘 첫 승을 거뒀습니다. 몇 점 차로, 몇 점 차로 이기신 거예요? 12점. 12점 차로 이기셨죠? 네, 오, 저희가 원래 그 이닝 공개는, 아니, 에버 공개는 원래 안 하는데 1.5 이상 치셨어요. 와, 네. 이거 제가 내보내드릴게요. 소감이 어땠나요? 근데 솔직히 저는 김보라 선수가 이 정도 실력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 네. 운이 없었을 뿐. 보통 평소에 나쁜 말은 안 하시죠? 욕도 전혀 안 하시죠? 아닙니다. 네. 어저께도 욕. 너무 궁금한데 한번 해보세요. 욕. 저 항상 욕합니다.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저만 볼게요, 저만. 한 새끼 한 번 해주죠. 저 한 번만, 저 카메라 보시고. 그만 좀 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네. 그만 좀 해, 새끼야. 자, 이건 무조건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 오늘 근데 진짜 김보라 선수 팬으로서 이렇게 마카롱도 갖다 주시고. 아, 네. 이렇게 게임에도 즐겁게 유쾌하게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해주신 김대훈님께 또 저희 협찬사 밀크쿠브라에서 당구용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